예, 오늘 고려시대 얘기는 4강인데 아마 가장 쇼킹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고려시대를 총괄하는 주제가 또 하나의 전통 고려시대다. 고려사회를 잘 모르지만 알고 보면 엄청난 전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전문시에게 한 황제국의 전통. 이것도 우리가 내세워야 될 전통이고요. 오늘 얘기할 거는 남녀평등의 고려사회입니다. 고려시대는 물론 남녀평등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굉장히 남녀평등이 되었던 그런 시대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나라 이 가족의 전통이 뭘까? 일반적인 남녀관계의 전통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잘 못 만났다, 만나기 어려웠다, 결혼식 할 때도 겨우 한번 쳐다보고 결혼했다, 뭐 출가 외인이다, 결혼하면은 뭐 저쪽 사람이다, 뭐 시집살이가 맵다, 뭐 수절, 남편이 죽으면은 결혼 못하고 수절한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의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뭐 시바지, 뭐 이런 영화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고려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고려 시대는 남녀 평등의 사회였고 우리가 지금 알아도 놀라울 정도의 사회를 갖다가 운영했습니다. 한번 그걸 갖다가 하나씩 한번 시작해 보기로 하죠. 고려시대는요, 남녀의 만남이 자유로웠어요. 물론 이것도 상대적입니다. 오늘날처럼 완전 자유연애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른 시대하고 비교하면은 기본적으로 자유연애 시대여 굉장히 남녀가 자유로웠다. 대표적으로 뭘 보면 아냐면요, 노래를 보면 알아요. 이 노래가 중요합니다. 노래의 사회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노래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대충 어떤 사람이 어떤 노래 하는 거 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해가지고 뭐 즐거운 노래도 하고 슬픈 노래도 하지만 뭐 18번도 있고. 그러나 백성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를 보면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던 중요한 경전이 있는데 우리가 사서 삼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교의 경전이죠. 사서 삼경 혹시 외우세요? 네? 노노 맹자 대학 중용 뭐 이렇게 얘기하고 삼경은 시경, 서경, 주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외우지 않아도 좋지만 제가 얘기해 본 건데 거기에 재밌는 것은 시경이라는 거예요. 공자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많은 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경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시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시경이라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 당시 유행하던 대중가요 모음집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유행하는 대중가요,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기찬이 뭐 자가용이 있던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왕이나 황제가 딱 있으면요 정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대로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신하를 보내가지고 신하들이 가가지고요 금주의 인기가요를 체록해 오는 거예요. 어? 뭐가 노래가 유행하나라. 그걸 모은 것이 시경이란 책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금주의 인기가요를 보면은 그 시대 정치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노래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고려 시대는 어떤 노래가 유행했느냐? 고려 시대는요, 기본적으로 노래들이 이 사랑의 노래, 남녀 연인의 노래가 주종을 이뤘다. 그것을 고려가 망하고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이 고려시대 노래를 체록했어요. 그걸 다 해서 정리를 했거든요. 아, 정리를 하면서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보니까 유학자들은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성리학의 이념에 있기 때문에 남녀를 구분하는 거예요. 남녀 유별, 남자하고 여자는 다르다. 예?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함부로 어울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려시대를 노래를 보니까 이게 남녀의 만남, 연애, 사랑 나누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고려시대 노래를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냐면
남녀 상열지사다. 자, 남녀가 상상, 서로, 열, 기뻐할 열자입니다. 서로 기뻐해서 부르는 사, 노래다. 연애가 사랑가죠. 우리가 잘 아는 거를 보시면, 뭐, 가시리 같은 거 있잖아요. 가시리 있고, 날 버리고 가시리 있고. 그 노래도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가시리 있고, 뭐 이렇게 나가는 노래. 많은 사랑 노래가 있어서 이별의 애달픔을 얘기하고요. 가장 강도가 좀 높은 걸 소개하면, 뭐, 요 정도까지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만전춘 별사라고 하는 고려시대 노래가 있어요. 이 만전춘 별사라고 하는 거는 가사가 이렇게 돼요. 예? 여러분, 아주 추운 날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나라 올해 굉장히 추웠습니다. 엄청나게 추운 날인데, 얼음이 얼었어요. 얼음. 그래서 무대 배경이 얼음이에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느 여자가. 이 얼음 위에다가, 얼마나 춥겠어요. 이 얼음 위에다가, 댄잎, 대나무 자리를 이제 깔아요. 얼음 위에다가 대나무 자리를 깔고서 사랑하는 님과 함께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러면 얼어 죽겠죠? 근데 이 여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얼음 위에다가 대나무 자리를 깔고서 얼어 죽을 망정. 내일이, 오늘 밤에 이렇게 자는가, 내일 아침, 해가 말이죠. 내일, 더디 오셔라. 더디 와라, 이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더 오래 있고 싶다. 얼음 위에 대나무 자리에서 얼어 죽을 망정. 이게 이제 얼마나 애절한 노래입니까? 해가지고. 이런 것이 남녀 상열지사고 우리는 것을 뭘 볼 수 있냐면 이런 걸 통해서 고려시대가 굉장히 자유로운 시대였다. 고려시대에는요, 기본적으로 이 축제가 많았는데, 그래서 팔간에, 연등에, 뭐 이런 축제가 있었어요. 연등에는 뭐 이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4월 촛바일날 이런 연등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팔간에 그래서 전통 축제예요. 이런 축제 날은 남녀가 모여가지고 자유롭게 만나고 사실 미팅하는 날입니다. 남녀의 만남이 자유로웠고 그래서 노래도 남녀 상열지사로 나갔다. 요게 비교를 하면요. 조선시대에 가장 유행하는 말로 우리가 비교를 하면 알기 쉬운데 조선시대에 가면은 남녀의 만남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남녀 칠세 부동서. 우리 대표적으로 잘 합니다. 남자 여자가 7살만 되면은 같이 앉으면 안 된다. 자리를 같이 하면 안 된다. 같이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7살만 되면 벌써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게 남녀 유별이에요. 남자 여자는 구분이 있다. 이러한 성리학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남녀 구분한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남녀 상열지사로 자유롭게 만나던 사회가 고려시대요.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성리학에 의해서 남녀가 자주 못 만나는 시대, 특별한 날에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의 모습이다. 남녀가 자유롭게 만나기만 한다고 남녀평등은 아니잖아요.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려면요, 무엇보다도 재산 상속이, 부모님한테 재산을 받는데 재산 상속이 남자, 여자, 아들, 딸이 똑같이 받아야 돼요. 그게 어떤 면에서 진정한 또 남녀 평등 중에 하나거든요. 놀랍게도 고려시대는 아들, 딸 구분 없이 똑같이 재산을 받았어요. 재산을 나누어준 기록을 갖다가 분재기라고 그러는데 재산을 나누어준 기록이다 그러는데 물론 대부분의 분재기는 조선시대께 남아있습니다만은 고려시대의 여러 일화들을 보면은 재산을 갖다가 똑같이 나눴던 아주 법적으로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여러 일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아이를 낳다 보면 이제 남자, 아들을 먼저 낳았는데 아들이 이제 낳고 한참 떨어져가지고 늦둥이를 낳았어요. 늦둥이. 늦둥이를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오빠가 있을 때 늦둥이를 낳아, 이제 오빠가 있고 늦둥이가 있는데 부모님이
그 딸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원래는 균분상속을 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예? 오빠가, 나이 차이가 많은 오빠가 자기가 다 가셨어요. 나이가 어린 여동생은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알게 되니까 이게 균분상속인데 오빠가 다 가신 거야. 그래서 재판을 갖다 겁니다. 재판을 거니까 재판이 벌어지는데 그랬을 때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균분상속해라. 균분상속, 너의 재산을 균분상속하는데 그동안에 오빠가 다 가졌으니까 재산도 좀 불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판결이 나냐면 균분상속하되 네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불린 재산까지도 감안해가지고 균분상속해라. 이렇게 판결이 나옵니다. 굉장히 정확한 거죠. 이게 재산을 서로 아들, 딸 뭐 이렇게 해서 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막 나눈다고 쳐요. 노비도 나눠요. 재산도 나누고 논밭도 나누고 노비도 나누는데 만약에 형제가 셋이 있는데 아들 하나, 딸 둘이에요. 근데 노비를 나누다 보니까 3배수로 딱 안 떨어질 수 있잖아요. 4명이 있어, 노비가. 그러면 노비 하나씩 갖고 한 명의 노비가 남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에이, 그래도 오빠 있으니까 오빠가 가져라. 이게 아니고요. 고려시대는 어떻게 했냐면 그 노비를 팔아가지고 팔아서 나눠 가져요. 이만큼 정확하게 균분상속을 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됐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때도 그랬고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고려시대에 많은 이 재산과 관련된 소송이 일어나는데 정확하게 그걸 찾아줄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까지 나눠가지고 노비까지도 나눠서 나눠 가졌다. 이게 이제 균분상속의 사례입니다. 그런데요, 균분상속에서 재산을 상속받는 게 권리라면 의무도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의무가 뭐냐면은 부모님을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을 제사 지내는데 누가 제사 지내요? 고려시대에는, 재밌는 것은 고려시대에는 재산도 아들, 딸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의무죠, 일종의. 제사를 지내는 의무도 아들, 딸 똑같이 책임졌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이제 조선시대 상을 보면은 통상 제사를 지낼 때 한번 모습을 보세요. 전부 다다 기본적으로 아들들만 모여가, 남자들만 모여가지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뭐 요즘도 그런 경향이 많고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고려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재산을 아들, 딸 똑같이 받았으니까 의무인 부모님을 제사 지내는 것도 똑같이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번 달, 뭐 올해에는 첫째 아들. 뭐 다음 내년에는 둘째 아들, 그 다음에는 큰 딸, 그 다음엔 둘째 딸 해가지고 이게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걸 한자로 윤행이다. 윤은 돌아갈 윤자입니다. 돌아가면서 행했다.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산을 갖다가 균분으로 받았으면 똑같이 의무인 제사를 지내는 의무도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다. 이게 의무조항에서도 남녀 평등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여러분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게 자기를 기록해. 예를 들면 우리 족보라는 게 있잖아요. 족보. 족보 책에 보시면요. 고려시대 족보는 어떻게 돼 있냐면 아들, 딸다 기록했어요. 아들, 딸을 똑같이 봤기 때문에 족보 책에서는 아들, 딸을 똑같이 기록했다. 아들, 딸만 똑같이 기록한 게 아니라 딸이 있으면 딸이 어떤 남자랑 결혼했잖아요. 그 딸의 또 자식. 딸밖에 없어. 관계 없어요. 딸의 딸. 딸의 딸. 딸의 딸. 이걸 다 기록했다 이겁니다. 그 관념은 뭐예요? 딸도 정확한 우리의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자론만 가계 기록을 이 족보책을 갖다 한게 아니고 모든 족보의 기록을 딸도 했고, 딸한 것뿐만 아니라 딸의 딸, 이걸 전부 다 기록했다. 해가지고요. 고려시대 때 여러 기록 중에 이제 묘지명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제 개인의, 예를 들면 뭐, 이재현의 묘지명이다. 뭐, 유명한 사람의 묘지명이 많이 있는데,
수백 개의 묘지명이 좀 남아 있는데요. 묘지명에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무덤에 넣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일생을 적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뭐 그 사람은 일녀 이남이 있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일녀 이남이 있었다. 고려시대의 경우에는 기록을 할 때 여자의 딸이 먼저 태어나면 딸부터 적는다 이거예요. 기재 방식도. 딸이 먼저, 딸, 아들 구별 없이 딸이 먼저 났으면 딸부터 기록하고, 그 다음에 아들 났으면 아들 기록하고. 그래서 딸이 먼저 났기 때문에 뭐, 일녀 이남이 있었다. 이녀 일남이 있었다. 요렇게 표현을 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남녀 차별이 없었던 또 기록의 또 다른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다. 혼인을 하면요, 여러분, 혼인하고서는 이제 어디에 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도 이제 뭐, 우리, 저, 이, 뭐, 윗사람들이나 이렇게 한번 보세요. 결혼한 다음에 어디에 사느냐. 요즘은 핵가족이기 때문에 결혼한 다음에 독립해서 사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에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면 결혼한 다음에 남자집에 가서 같이 사느냐, 여자집에서 같이 사느냐. 여자집이면 우리가 처갓집 그러죠. 남자집에 가가지고 남편, 남자집에 가서 같이 사느냐, 아니면 장인, 장모가 있는 여자집에 가서 사느냐. 뭐 독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날 보면 대부분 그래도 아직도 뭐 남자집에 가서 사는데, 고려시대는요, 대부분이 결혼하면은 여자집에 가서 살았어요. 고려시대는 처가살이가 기본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면은 우선은 여자집에 가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옛날로부터의 우리의 전통이에요. 여러분, 고구려 시대에 이 서옥제라고 그래가지고, 이 서옥제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서옥이라는 게 사이서자예요. 사이서. 지복자. 사이집. 사이집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고구려 시대, 우리나라의 원래 전통이 어떻게 되냐면, 고구려 시대에 잘 보여주고 있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 집에 와요. 남자가 여자 집에 와서 결혼해달라고 그러면은,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방을 마련해가지고, 그게 서옥이에요. 그래서, 사이방, 사이가 거기 살고, 또 자기 딸도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다시 말해서, 처갓집에 거주한다 이거예요. 아이를 낳아서 장성할 때까지 처갓집에 거주해요. 그런 다음에 아이가 장성하면 이제 남자 집으로 오는 거죠. 처음에는 여자 집에 살았고 이 전통이 강하게 우리나라에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남학생이라도 그런 나이가 아니지만 장가 가고 싶잖아요. 장가 가고 싶어. 이 장가 간다는 말이 한자가 장가, 장자가 장인어른 할 때 장자입니다. 장인어른의 집가자. 남자가 결혼하고 싶다. 장가 간다. 이 말이 뭐냐면 처갓집 간다. 여자집 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본래의 전통은 결혼하면 남자가 여자집에 먼저 있다가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남자집으로 온 것이다. 왜 그랬냐면요. 원래는 결혼하자마자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남자집에 오면 그만큼 여자를 배출한 집안으로 볼 때는 손해 아니에요. 손해. 아이 뭐라고 그냥 여자 딸이라고 다 보내버려. 너도 왔다가 일도 좀 해주고 일정 시간 되면 그 다음에 가라. 어떻게 보면 그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옥제의 전통서부터 원칙적으로는 처가살이를 먼저 하고 남자 집에 가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고려시대에도 그때까지도 계속 이어져가지고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면은 어디에 살았냐면 여자 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유명한 인물들을 보면은 태어났을 때 어디서 태어났냐 보면은 처갓집에서 태어났어요. 자라는 것도 처갓집이고요. 그리고 일정 시간 여자집, 처갓집에 살다가 남자집 안으로 오는 겁니다. 그것이 처가살이의 전통이고 처가살이 한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돼야 남자집에 오면 이제 시집살이죠. 시집. 여자로 볼 때는 시댁. 처가살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집살이를 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처가살이의 전통도 중요한 남녀 평등의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얘기하면요. 만약에 결혼 생활을 했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 남편이 죽을 수도 있고 아내가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무슨 뭐 일로서 사고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말은 죄송하지만 부인이 죽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혼자 된 남자 호라비는 재혼을 해도 돼요. 문제는 남편이 먼저 죽었을 때 문제예요. 남편이 죽었을 때 부인이 혼자 된 부인이 재혼을 다시 혼인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재혼의 문제인데 고려시대는요. 여자가 재혼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재혼하는 게 큰 흠이 아니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었고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최고의 예는 재혼한 여자가 왕비도 돼요. 왕비도. 만일에 조선시대 같으면 어림도 없죠. 우리가 잘 알듯이 조선시대에는 여자가 혼자 되면은 수절해라.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듯이 어떻게 두 남편, 두 지아비, 두 남편을 섬기냐. 수절해라. 이러한 전통으로 이어졌지만 고려시대는 그게 아니고 재혼이 문제 안 되는 시대였다. 제가요, 한 여섯 가지 정도로 고려시대의 남녀평등의 모습을 한번 얘기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녀의 만남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남녀 상열지사다. 재산이 아들, 딸 구별 없이 균분상속이다. 재산은 물론 의무지만 아들, 딸 구분 없이 돌아가면서 지냈다. 족보를 기재할 때는 아들, 딸 구분 없이 다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딸의 딸, 딸의 딸, 딸의 딸, 딸의 다 기록했다. 해가지고. 심지어는 먼저 나면 출생순으로 적었다. 딸이 먼저 나면 딸부터 적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처가살이를 먼저 했다. 여자 집안에서 가서 살았고. 그 다음에 남자 집으로 갔다. 여섯 번째는 남자가 문제돼서 여자가 혼자 됐을 때도 재혼에 대해서 문제되지 않았다. 이 여섯 가지의 사례를 보면은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러한 고려시대에서는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을까요? 만일 어느 집이 남자가 없어요. 아들이 없다, 이거 아들이 없다. 그럼 그 집안은 곤란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면은 아들이 없어도 딸한테 상속해주면 되고 아들이 없어도 혼인을 하면 처가살이를 하니까 자기가 같이 살면 되고 아들이 없어도 딸이 제사를 지내주니까 관계가 없고 아들이 없어도 딸의 딸의 딸 다 족보 기재해서 같은 해 가서 한 그걸 갖다 기록을 다 해주니까 대가 끊긴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아들 서로 사상이 없었습니다. 그걸 뭘 보면 아냐면 고려시대의 많은 지식인들, 관료, 귀족들은요, 보면요, 2년만 있었다, 1년만 있었다. 아들 없는 사람 수두룩해요. 조선시대에는 그런 경우에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딸은 아무리 많아도 아들로만 대를 이어진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들만 족보에 기재했습니다. 아들의 아들의 아들만 기록했기 때문에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어진다. 그래가지고 양자제도를 둔 거 아닙니까? 양자제도. 양자를 데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없지만 다른 거 동생이라든가 친척에서 온 사람을 요 양자를 이었는데 당연히 고려시대에는 양자제도가 발전하지 않았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시대가 이렇게 남녀 평등의 사회로 이어져 왔는데 여기서만 끝나면 이 주제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이어져 갔는지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조선시대에는 남녀 만남에서 아까 말했던 남녀 칠세 부동석 그래서 많은 일화가 뭐 소설에 보거나 뭐 일화에 보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책을 읽고 하늘천 따지 해서 어린 시절에 막 읽고 있는데 그 여자아이도 읽고 있고 남자아이도 읽고 있는데 그거를 보고 싶어서 어린 시절에 담 넘어서 이렇게 몰래 보는 그러한 일화가 남녀 칠세 부동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해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축제날 뭐 단오날 같은 때 춘향전이 이제 단오날인데 단오날 같은 때 한번 축제나니까 모두 나와서 여자애들은 그네 타고 응? 뭐 이런 거 보니까 쓱 보면서 그때 발견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응? 그것도 그네 막 타는 것도 사실은 어염집 응? 양반의 딸들이 마음껏 뛰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도 축제날 정도는 이제 남녀의 얼굴은 좀 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남녀 칠세 부동석인 사회하고 남녀 상열지사로 남녀의 만남이 자유로웠던 시대하고는 다른 거 아니냐. 요 차이가 있고요. 균분상속에 있어가지고 고려시대는 아들, 딸 다 상속을 하지만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들한테만 줬다. 심지어는 아들 중에서도 장남 위주로 몰아준다. 재산은 아들, 딸 주다가 조선시대 오면은 역시 아들 위주로. 왜? 아들만 재산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 위주로 그걸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해가지고 족보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족보 보면요 전부 다 아들만 기록돼 있어요. 아들만 해가지고 근데 고려시대 족보는요 딸딸딸 하니까 고려시대의 기록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해가지고 왕실의 족보도 마찬가지고요. 처가살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고려시대는 처가살이요 조선시대에는 시집살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에 뭐 일화 보면 많잖아요. 뭐 고치장이 맵다 한들 뭐 시집살이보다 매울 소냐 뭐 해서 눈물 찍찍찍찍 흘리고 그리고 여자가 시집가면은 그 집사람이다. 이게 출가 외인 아닙니까? 출가하면 결혼을 하면 외인 바깥 사람이다. 우리 집에서 결혼을 하면 너 시집가면은 그쪽 사람이다.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있어라. 이게 이제 출가 외인인데 어림도 없는 얘기죠. 고려시대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처가살이를 했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재혼입니다. 이 재혼도 사실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여러 인연에서 혼자가 됐는데 이 혼자 된 사람이 고려시대는 재혼이 문제가 안 되는데 조선시대는 재혼하면 안 되고 수절을 해라. 그래서 참고서 수절을 하면 잘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연려문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연려로다. 물론 연려문을 받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것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비인간적인 것이죠. 해가지고 이러한 변화인데 이러한 변화가 고려에서 조선의 차이입니다. 분명히 이해하시겠죠? 고려시대에 남녀 평등해서 조선시대에 이렇게 남녀 구분 어쩌면 남녀 차별로 바뀌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고려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조선시대에는 국교가 성리학이었기 때문에 성리학. 성리학은 제가 전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심오한 철학이론이 있지만 사회에 적용될 때는 자꾸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해요. 임금과 신하는 다르다. 전번 시간에는 화이론. 화와 이는 다르다. 황제와 제후는 다르다. 이 구분하는 건데 가장 큰 게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남편과 부인은 다르다. 여기에 입각해서 모든 논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선은 성리학을 국교로 했기 때문에 남녀가 다 구분되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고려시대 집하고 조선시대 집구조가 틀린 거예요. 같은 집도 조선시대는 그래서 저 안쪽에 여러분 집을 보시면 하얀 옷 같은 데 보면 저 안쪽에 부인이 거주하는 안채가 있고 똑같이 살질 않아요. 같이 안 잡니다. 안채가 있고 남편이 남자가 거주하는 저 바깥에 사랑채가 있고 그래서 사랑채와
안체를 구분하는 거죠. 이것도 다 남녀 구분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남녀가 같이 자는 날 그걸 정해가지고 그때만 살짝 오는 것이지 엄밀하게 보면 남편의 공간, 부인의 공간까지도 구분하는 집의 구조도 성리학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구조로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고려와 조선의 사회 차이고 남녀평등의 고려사회와 다분히 남녀를 구분하는 조선시대의 차이인데 이것이 고려에서 조선으로 우리가 1392년 제가 연도는 잘 얘기 안 합니다만은 1392년에 조선이 생겼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이 생기자마자 1392년에 조선이 착 생기자마자 자 이제부터는 성리학에 입각해서 남녀 구분해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탁 이루어졌을까요? 이 사회 문제는 그렇게 주장을 해도 칼같이 바로 안 가요. 이런 관습, 습관 이런 거는 잘 안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이게요. 조선의 지배층은 이걸 바꾸려고 했지만 고려식의 방식을 고려시대의 남녀평등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한 200년 동안 서서히 바뀌어요. 서서히. 응? 어느 정도 안 바뀌냐면 이율곡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16세기 말의 분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율곡 선생 있잖아요. 이율곡 선생이 있는데 이율곡 선생의 그 이 형제자매가 있었어요. 이율곡 선생님이 부모로부터 형제자매의 재산을 나눠받은 기록이 그 분재기라고 재산 상속 기록입니다. 분재기가 16세기 말 1500년대 후반에 남아있는 자료인데 그 분재기 자료를 보면요. 똑같이 상속을 해요. 형제자매가 상속이 균분상속이에요. 균분상속. 그래서 15세기 말까지 15세기 말이라 1500년대 말이니까 16세기 말까지도 균분상속으로 이루어져서 사회가 잘 안 바뀐다. 고려시대의 모습으로 조선의 성리학이 들어와가지고 남녀를 구분하려고 했지만 조선시대의 모습으로 서서히 바뀌다가 그게 언제 바뀌냐면 우리가 임진왜란 병자호란이라고 그래가지고 조선시대를 크게 가운데쯤에 딱 마침 두 개의 큰 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진란에 왜구가 쳐들어왔고 그 다음에 병자호란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너무나 조선시대의 큰 난이기 때문에 이걸 기점으로 해서 시대가 바뀝니다. 항상 전쟁이 나거나 위기 상황에서는 그만큼 사회가 변동을 하잖아요. 변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는 사회의 모습이 급격하게 변하는데 이 성리학을 저 밑에 우리가 저 향촌사에 저 지방에까지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간습으로 놔뒀지만 이제 안 되고 아까 말한 식으로 남녀 같이 자유롭지 못해 못 만나게 하지 상속도 이제는 균분상속 안 되고 막 그거 밀고 나가니까 전부 다 남자 위주로 상속하게 되고 그래서 제사도 남자들만 지내게 되고 족보에서도 이제 점점 빠져요. 그게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끝나고 대략 그게 세기로 따지면 17세기 중반이 됩니다. 비록 간습이라는 것이 오래 가기 때문에 한 200년 동안의 과도기로 서서히 변했지만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친 다음에 조선의 17세기 한 중반쯤에 가면은 사회가 완전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남자 위주의 사회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전통이 무엇일까? 바로 전에 것만 보거든요. 판에 전에 것만 보니까 우리의 전통은 다 남녀 차별이었고 남녀가 자유롭지 못하고 남자만 재산을 받았나 보다. 남자만 기록을 했나 보다. 재혼은 안 됐나 보다. 시집살이는 맨날 시집살이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한 그거는 300년 정도밖에 안 된 전통이고 17세기 중반 이전은 남녀 평등의 사회였다. 오늘날요. 법은 바뀌어가지고 남녀 평등의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재산도 남녀 균분인데 오늘날 집을 얻기도 힘들고 아이 양육 문제가 어려우니까 요새 논란이 많은 게 뭐냐면 이왕이면은 부모님하고 살아서 아이를 좀 봐주면 어떨까 또 좀 어렵기도 하니까 그래서 남자 집에 들어갈 것인가 여자 집에 들어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많은데 사실은 처가살이도 부끄러운 게 아니고
17세기 중반 이전에 오랜 전통이 처가살이의 전통이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옳다는 게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그게 편하고 합리적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고려시대의 남녀평등의 전통을 보면서 오늘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만이 아니고 그래서 전통은 변해가고 또 과거에 있었던 걸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오늘날 현대의 모습에 현대의 가족제도라든가 현대의 남녀의 모습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고려시대의 남녀평등의 전통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많은 해법도 찾을 수 있고 보다 유연해지지 않을까. 이것이 또 하나의 전통, 남녀평등의 고려 사이의 이야기였습니다.